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오늘 이 사진을 보면은 밤하늘의 별이 보이죠? 선생님이 직접 찍은 모습인데, 옛날에 선생님은 어린 시절에는 매일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은 도시 생활을 하니까 보기 어려웠는데요. 자,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오늘 윤동주 시인의 현대시 별 헤는 밤인데요. 별을 바라보며 윤동주 시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윤동주 시인의 생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주라는 영화로도 또 많이 알려졌지만, 이 영상도 한번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순결한 양심의 시인의 자기 성찰, 윤동주 별 헤는 밤 해설, 가을밤 하늘 별로 가득합니다. 그 별은 추억도 사랑도 동경도 불러줍니다. 그것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땅 위에서 한숨만 쉬지만 언젠가 별과 만날 수 있으리라 다짐해 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가을은 어떤 계절일까요? 자연은 아름다움으로 멋을 부리는 계절이고,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지요. 그 가을 하늘의 별을 바라본 적이 있는지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 별에서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겠지요. 그러나 윤동주 시인은 그 별을 바라보면서 그리움에 빠지고 안타까움에 빠집니다. 왜냐고요? 순결한 양심의 시인 윤동주는 일제 강점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봄을 향한 의지와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추억과 자기 성찰을 노래한 윤동주 시인의 별헤는 밤 해설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헬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붙여 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 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쇠, 노루, 프랑시스 잼,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니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에다. 윤동주 별 헤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자 하늘은 하늘을 보고 우리 왜 저래 더럽지 이런 말안 하죠. 순수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화자가 지향하는 세상, 바라는 세상이죠.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을,
가을은 계절적 배경인데요. 이 시에서는 우리 가을은 뭐 수확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이 시에서는 자기 반성의 시간, 쓸쓸함과 고독의 정서를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또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득 차 있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경어체 사용으로 경건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 배경 제시입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나는 시적 화자죠. 아무 걱정도 없다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가을 속의 별들을 다헬듯 합니다. 예, 별이 나오네요. 별은 회상, 그리움의 매개체이고, 또 동경의 대상이고, 아름다움과 또 순수와 이상입니다. 좋은 것이죠. 별을 바라보는 화자, 별을 바라보면서 좋은 것이 많이 생각나고 있죠.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은 내 가슴에 새겨지는 것이니까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고요. 이거는 내 영에 떠오르는 생각이죠. 생각을 상념이라 합니다. 자, 이 상념은 그리움의 대상이면서 과거의 대상입니다. 옛날에 지나간 추억들이 떠오르는 것이지요. 이제 다 못하는 것은, 자, 하늘의 별들을 다 헤기는 어렵죠. 자, 다 못한다는 것은, 자, 다 못하기 때문에 절망 좌절이 아니라 그러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자, 현실의 제약이죠. 아침이 빨리 오니까 다 못한다는 뜻도 있고, 내일 밤이 나은 까닭이요. 이게 여유가 있죠. 자, 마음의 여유가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자, 이거는 청춘이기에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기에 그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별을 다 못해는 이유고요. 1회 3년은 타향에서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긴다는 뜻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여기 번호를 붙여놨는데 뒤에 연결되고요. 번호는 다음 년으로 연결됩니다. 자, 추억도 떠오르고요. 별 하나에 또 사랑도 떠오르고요. 별 하나에 또 쓸쓸함도 떠오르고, 별 하나에 동경도 떠오르고, 별 하나에 시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별 하나에 어머니도 떠오르죠. 자, 별을 보면서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 시, 어머니를 떠올리는 거죠. 자, 추억과 먹고 쭉 열거하고 있죠. 또, 별 하나에 별 하나에 반복되어 있죠. 반복과 열거로 운율감을 형성하고, 또 감정을 고조하고 있습니다. 등의 의미를 붙여본다는 그런 뜻이겠죠. 여기서는 이 연에서는 운문적 진술인데 다음 연에서는 산문적 진술로 연결됩니다. 1을 3문, 2를 3, 4, 5를 각각 3문으로 풀어냅니다. 자, 별을 보며 떠오르는 상념. 상념은 생각이지요.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붙여봅니다. 이제 산문적 진술로 바뀌죠. 어머님은 사연의 어머니가 여기서 어머님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어머님은 말을 들어주느니 청자죠. 그내 말을 들어주느니 이고요. 그래서 이제 담화체 형식으로 그 이야기하는 형식이죠. 애틋한 서정을 드러냅니다. 또이 어머님은 그리움 안식의 대상입니다. 그다음 앞에서 이어졌잖아요. 연쇄법이고 어머니하고 불렀으니까 돈호법입니다. 자, 이어지는 1, 5가 바로 이런 그리움의 대상이 되고요. 자, 사연의 운문적 진술에서 산문적 진술로 바뀌어 호흡을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자, 1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경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이건 바로 추억이죠. 자, 사연의 상념들이 이제 기억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이건 사랑이고요.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이거는 쓸쓸함이죠. 가난한 이웃 사람들이니까.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이거는 동화죠. 동경입니다. 그죠? 동경이고요. 프랑시스 잼, 라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거는 사연의 시죠.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 사연의 상념의 구체화가 나타나고요.
자, 이네들은, 그런데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추억, 사랑, 동경, 이런 것들이 너무나 멀리 있죠. 그러나 내가, 이건 이네들 바로 내가 바라는 것들인데요.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멀리 그리운 존재와 거리감이 나타나 있고요. 현실의 실현을 가혹하게 느끼게 됩니다. 별이 아스라에 멀듯이. 자, 별이 멀듯이. 자, 별은 뭐 이상향이고요. 아스라엘은 아찔할 정도로 멀다나 아찔하기가 아찔하리인데요. 정도로 멀듯이. 자, 그래서 나는 어떻습니까? 외롭고 그리움에 빠져 있지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 그래서 그리움과 외로움을 나타냅니다. 자, 사회 7년은 과거에 대한 상념과 그리움. 자, 과거가 됩니다. 자, 어머니. 자, 어머니는 육과 연결되죠.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인 어머니는 멀리 북간도에 있죠. 자, 멀리 그리운 존재와 거리감을 나타내고요. 그 현실의 실현을 가혹하게 느끼게 됩니다. 자, 북간도는 과거 회상의 구체적 공간이 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고요.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무엇? 무엇은 화자가 지향하는 가치인데요. 아름답고 순수하고 또 조국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많은 별빛이 내리는 언덕 위에, 별빛, 아름다움이 내리는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했는 거죠.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자성찰의 행위가 됩니다. 흙으로 덮어버리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자아에 대한 부정이죠. 내가 부끄러웠어요.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죠. 부정적 현실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입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과 반성, 자, 꿈과 현실의 괴리고요. 그래서 부끄럽습니다. 땅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밤, 밤은 암담한 현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일제화가 되겠죠. 우는 벌레는 무능한 자아가 우는 것이죠. 벌레는 그냥 울고 있는 소리를 내는데 운다고 했잖아요.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고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자, 무기력한 자아에 대한 반성이고요. 자, 무기력한 자아에 대한 반성적 성찰, 부끄러움이지요. 자, 8에서 9연은 현재의 삶에 대한 부끄러움과 자기 성찰입니다. 현재고요. 자,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자, 겨울은 그러나 시상의 전환이고요. 겨울은 아마 일제치하 현실이죠. 나의 별은 조국, 그 나의 별은 조국이고 봄은 희망, 광복이지요. 오면 가정이네요. 자, 외적 상황이 바뀌면은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즉위법이네요. 죽음, 무덤은 죽음의 의미인데요. 죽음 희생의 의미죠. 파란 잔디, 희망, 생명이 소생하듯이 무덤 위에 파란 잔디, 무덤 위에서 희망이 생기듯이 그 내가 죽어서 희생한다는 그런 뜻이죠.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나를 희생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속죄양 모티프가 됩니다.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그에다. 풀이 무성하다는 것은 희망, 생명이 피어난다는 그런 뜻이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며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납니다. 자, 새로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 이건 미래가 됩니다. 자, 할례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가 됩니다. 성격은 회상적이고 또 사색적이고 생각을 한다는 뜻이죠. 반성적이고 성찰적이고 또 고백적이고 의지적입니다. 주제는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추억과 자기 성찰입니다. 자, 아름다운 이상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 성찰. 자, 특징은 가을, 겨울, 봄의 계절 변화가 과거 그리움, 현재 반성, 미래 희망으로 이어지면서 시상이 전개됩니다. 산문적 리듬을 가진 연을 삽입하여 운율의 변화를 주었죠. 상징적 시호와 감정이입법을 사용했고요. 서술령 니다라는 동일한 문장 구조가 반복됩니다. 별과 같이 아름답고 빛나는 가치를 동경할 뿐
실현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형상화되어 있고요.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담화체 형식을 사용하여 애틋한 서정을 섬세하게 드러내었습니다. 자, 시상 전개에 따라 이 시의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보자 인데요. 1회 3년은 별을 보는 시적 화자와 별에 대한 상념이고요. 4회 7년은 과거에 대한 상념과 그리움, 8회에서 9회는 현재 삶에 대한 부끄러움, 10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나타나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순수한 동경의 대상으로 화자의 추억을 환기하는 매개체는 바로 별이죠. 화자가 별을 바라보면서 생각한 것은 인데요. 사랑하는 대상들에 대한 무한한 그리움과 스스로에 대한 성찰하면서 추억, 사랑, 고독, 동경, 시, 가족, 친구, 이웃, 동물, 시인 등 그리워한 대상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 시의 정결음의 특징과 높임법과 관련해서 설명해 보자 했는데요. 경어체를 사용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감정이입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바로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죠. 벌레가 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벌레의 본능인데 내가 우니까 우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죠. 화자의 말을 들어준 대상은 어머니죠. 현실의 상황을 의미하는 시와 미래의 상황을 의미하는 계절적 시를 찾아보자 했는데요. 현실은 겨울 미래, 겨울이고 미래는 봄이죠. 현실은 어려운 현실이고 봄은 미래는 봄, 희망의 미래입니다. 자, 다음은 동아리 좋은 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대화방인데 학생들의 대화를 읽고 이 시의 주제나 형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보자 했는데요. 자, 별해는 밤을 읽고 다솜 어머니에게 쓴 편지 형태로 유년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잘 드러내고 있네요. 부분적으로 산문적인 리듬을 구사하여 호흡의 변화를 가져온 새로운 시도가 눈에 띕니다. 시인이 그리운 대상을 하나하나 부르는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자, 아름은 하늘과 별이라는 소재는 윤동주의 다른 시에서도 자주 등장하지요. 다른 시와 비교하면서 감상해보니 이 소재들이 성찰적인 공간으로서 순수한 이상에 대한 동경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알수 있었어요. 강사는 현실의 삶에 괴로워하면서도 희생적인 삶의 자세를 다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좀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현실 극복 자세가 나타났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요. 자,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갖고 있는 화자를 본받을 만하다. 또 4연에서 5연으로 바뀌면서 내용이 구체화되면서 리듬감의 변화가 생겨서 시에 더 집중하게 되고 시적 화자가 회상하는 과거의 모습을 더잘 이해를 할수 있었다. 자유시의 운율에서 산문적 진술로 바뀌었잖아요. 나도 강산의 생각처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현실 극복의 자세가 좀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등등 여러 가지 댓글을 달수 있겠지요. 자, 다음에 제시한 과정에 따라 이 시를 재구성하여 한 편의 시를 써보자인데요. 내용 마련을 먼저 해야 되겠죠. 나는 무엇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자 하는가?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고요. 재구성하기는 이 시의 형식 갈래, 매체 중 어떤 것을 바꾸었을지 선택해야 하고요. 이 시에 나타난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흐름이 잘 드러나도록 구성해 봐야 되겠지요. 자, 후 머리없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 하는 법으로 검색을 하거나 자, 선생님 링크에 있는 곳을 클릭하면 자, 국어 공부 잘 하는 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읽어 보기 바랍니다. 문제만 풀고 듣기만 하는 공부는 100% 실패합니다.
자, 오늘 윤동주의 별 헤는 밤 수업이었는데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